어제 국내 증시가 하반기 첫 거래일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상승률은 크지 않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선 토론 이후로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확실히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 각자만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장중에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3% 강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8%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7월 수익률이 좋습니다. 서머 랠리라는 말도 있듯이 여름 시즌에 주가 랠리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일단 하반기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이대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형주가 이끌었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형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2.91%, 애플은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거밍트는 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의 새로운 버전에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란 전망을 했는데요. 촬영이 아니라 인식을 위한 것으로 비전 프로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애플의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엔비디아 이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6%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주 묶여있는데요. 브로드컴이 2.2% 강세를 보인 반면 AMD는 2.8%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개별 종목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0.6%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광고를 안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옵션은 디지털시장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요. EU 집행위는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고요. 이때까지 메타도 어떠한 대응책을 내놔야 합니다. 일단 EU의 칼날이 애플 그리고 다른 빅테크에 이어서 메타까지 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 그래도 소폭이지만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2%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금야금 조용히 잘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마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6%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이번 주 2분기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2월 이후 200일 이평선 처음으로 웃돌았고요. 그리고 주당 200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상승을 포함해도 여전히 연내 수익률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 목표치는 184.15달러로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낮은 형성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웰스파고는 판매량이 올해 15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13% 감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 낮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죠. 과연 2분기 판매량이 발표가 될 때 테슬라의 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기 소비재 안에서 나이키 또한 상승불을 켰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이날은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요일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밈주식이 되겠습니다. 동물, 애완동물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휴이 그리고 게임스톱 워낙 잘 아시죠? 각각 6.64%, 5.51% 하락을 했는데요. 휴이와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로어링 키티가 게임스톱을 팔고 휴이를 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키스 질이 휴이 주식 900만 주 약 지분 6.6%에 해당하는 분량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사실 추위의 주가 이렇게 장 초반에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밈 주식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급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6% 이상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게임스톱을 팔고 추이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 게임스톱의 주가도 함께 5.5%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잉과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잉 잘 알고 계신 항공사가 되겠고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보잉의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부품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보잉에서 빠져나온 기업이 되겠는데요. 다시 보잉이 품에 안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보잉의 주가 2.54%,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3.35%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잉이 이번에 스피릿 에어로 주식을 전부 47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47억 달러라는 작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보통 인수하는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보잉의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항공기 품질 관련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6.7%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월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거의 10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6월에 21,209대를 인도했는데 1년 전에 비해 무려 98% 증가한 수치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전기차 꽤 팔리래 라는 해석으로 실리면서 6.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크루즈 관련주 모아봤습니다.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지금 미 남동부에 초강력 허리케인인 베릴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혹시나 크루즈 관련 예약들이 대거 취소되지 않을까, 운항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주가 하락으로 반응하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월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가와 실적 기대치가 모두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그 상회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보상, 즉 주가 상승이 이전보다 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저점 매수, 반짝 단기 차익을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제대로 판별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가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는 점 골드만삭스 측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오늘 꽤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2%대로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4.5%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대선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어느 누구도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왜냐? 지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것보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끈적하게 둔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대선 당선의 가능성이 트럼프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채금리 정확하게 수치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762%로 올라와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4%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고조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 달러도 함께 오르다가 그래도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 고조에 좀 달러의 매력도가 부각이 됐었지만 다시금 소폭 후퇴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연휴죠. 국채금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휴, 많이들 여행을 가시겠죠. 그렇다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2.26% 강세를 보였고요. 배럴당 $8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미 고용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시장이 약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국제 금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76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은 4.471%, 거의 4.5%에 육박하는 수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날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세 흐름을 보였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마켓은 좀 쉬었습니다. And within that report, what you saw was a continued kind of weak streak for the U.S. manufacturing base. This was the third straight reading of contraction. And looking further out, 19 out of the last 20 months have been in contraction territory. And the reason being for that is, you know, the Federal Reserve has undertaken one of the fastest hiking cycles in more than 40 years. And that's what respondents are telling us is slowing down the manufacturing momentum in the United States is higher interest rates and tighter lending standards from banks. You know, looking at the U.S. economy today as it relates to how the Federal Reserve is likely to triangulate monetary policy in the coming months, really we kind of feel it's one of two outcomes. Either the economy starts to bend a little bit, allowing the Federal Reserve to start to cut interest rates, or inflation bends before that, allowing the Fed to cut interest rates. We're somewhat less optimistic than the market here. We think at this point in the economic cycle, inflation is somewhat sticky, demonstrated by still an elevated wage environment that's not consistent with the Fed's 2% inflation goal. You know, wages need to be somewhere between 3 and 3.5%. The latest update that we've seen for the month of May with the payroll report was that wages are about 4.2% up year on year. For inflation to sustainably get down to a 2% level and stay there, we do need to see continuing norm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the form of wages. And that is still proven to be elusive for the Federal Reserve to have the confidence to start cutting interest rates.